저희가 특별상은 세 작품을 수상을 할 거고요. 시상에는 성공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 장석현 센터장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미디어 센터 제작단에서 왔습니다. 하늘을 날다 이거 찍히고 있는 거예요? 점프를 진 선생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우연한 기회에 적지 않은 나이에 거기에 한번 뛰어온다는 생각을 뛰었는데요. 우리 저 편집하시는 분하고 촬영하시는 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향 영상 제작단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박원배 단장님이 지금 오늘 못 오셨는데요. 같이 공동 연출한 이종철입니다. 그 백로의 안녕이란 작품인데요. 과거의 백로는 대접받는 새였습니다.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속담도 있고요. 근데 현재 도시화가 되면서 군락이 도시 옆에 형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 도내동에 있는 그 백로 군락지가 있는데 지금 도시화된 상태에서 백로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백로의 공생은 가능할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북 미디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변용호입니다. 여러 가지 참 미숙하고 한데 여러분들 앞에 이런 작품을 내놓아서 조금 성부스럽습니다. 실은 산에 다니면서 산의 아름다움을 친지나 아는 사람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배워서 앞으로 좋은 작품을 내놓을까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영상미디어센터 김선혜입니다. 네, 제가 여기 99% 감독님들 대신해서 나왔고요. 감독님들께서는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잘 받고 계십니다. 네, 이 작품은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물로 아이들이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직접 제작한 작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옥입니다. 저는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빗사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미디어를 접했는데 강사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를 여기까지 서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화자는 가족이고요. 나의 하루라는 일과는 제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몸이 많이 아파왔는데 내가 과연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웃음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그 웃음치료를 하고 나니까 제가 행복해지고 행복하니까 저희 가정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남편이 제가 웃음치료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이 저를 하루에 세 번씩 웃기겠다고 맨날 저한테 재롱을 떨어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도 행복해져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저희 가족들한테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아 제가 남편한테 선물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망치를 만들었고요. 은평 미디어 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만들었고 영화가 길고 또 지금 우리 오늘 일정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말 짧게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빨리 예정대로 꼭 행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로 네 인사해 주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영상 제작 편집을 하면서 고령자분들께 이 길을 선택해주면은 제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하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제가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지도해주신 지도 선생님 드렸겠지만 그 안내 받으셨던 리플렛 오른쪽 하단에 번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게 본인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섯 번의 경품을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품 진행을 좀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 원래 이제 큐시트에는 센터 스태프분을 다들 이렇게 호명하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가장 멀리서 올라오신 제주 영상 미디어 센터의 강태 선생님께서 좀 경품 추첨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선생님께서 다섯 분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빨리. 이거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카메라를 봐야 돼요? 다 봤어요?